다음은 8월 5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의 대민지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총장은 대민지원에 나선 장병들을 격려하고 육군 차원에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빠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육군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31일부터 현재까지 천여 명의 장병과 중장비를 투입해 대민지원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군복지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군 복지시설이 해야 할 대응 요령을 책으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부대는 매뉴얼에 군 복지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확진자 방문, 1차 접촉 등의 단계를 구분해 표준화된 지침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육군은 지난 4일 2기 육군안전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2기 모니터링단은 각계 전문가와 장병 부모, 입대 예정자를 포함한 일반 참가자 25명과 안전전문기관 점검관 9명 등 모두 34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기존보다 안전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안전진단 활동을 하며 경영의 위해 요소를 찾고 개선 방안을 조언할 예정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4일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 창설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산학협력단 창설을 통해 앞으로 군 정책과 무기체계 평가 등에 관련된 연구를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